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인재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염수가 유출됐을 당시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는 밸브가 모두 열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인재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염수 300톤이 유출됐을 당시 탱크 주변에 설치된 배수 밸브가 모두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배수 밸브는 탱크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차단막입니다. 도쿄전력이 저장 탱크 주변에 설치한 콘크리트 보호의 배수 밸브는 모두 24개. 이 밸브들이 모두 열려 있어 저장 탱크에서 새어나온 오염수가 그대로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도쿄신문은 배수 밸브가 모두 닫혀 있었다면 유출된 오염수 가운데 절반 이상은 콘크리트 보 안쪽에 고여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오염수 유출이 조기에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저장 탱크 주변에서도 방사선 수치가 높게 측정돼 과거에도 오염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 스스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태의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